예, 앞서 보신 것처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갑자기 중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본인은 단지 월급 받고 일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최 전 의장은 이재명 지사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화천대유 입사 경위부터 역할까지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한송훈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가진 직함이 이제 부회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과 수십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역할은 주민과 시청 민원 등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총괄하는 업무다. 뭐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 전 의장과 평소 잘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접 최윤길 전 의장에게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김 씨는 최근 성남시 측이 까다로워졌다며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인맥을 활용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화천대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장으로 있을 때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비설은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이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정치자금 창고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관련 회사 중에 가장 많은 1,208억을 배당받았고 다른 천화동인 회사와 달리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다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배당금이 어디로 갔느냐가 관심인데 예. 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모 씨가 아니라 김만배 씨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 전 의장이라든지 김만배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있습니까? 네, 그 둘 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 전 의장 측은 김만배 씨로부터 불법 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무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시의회 의장 30억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만배 씨 측 역시 정관계 로비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김 씨 측은 남모 변호사나 정회계사가 한 일 아니냐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치자금 문제는 천화동인 1호로 들어간 돈 이걸 규명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성남시 측에 로비를 해주고 또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이라는 대가성 취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먼저 성남시 의회나 최 전 의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근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나와는 완전히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쩌면 다음 주 중에 이러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